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무대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시구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는 지구! 안녕하세요, 지구입니다. 와,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너무 좋아요. 시원하고 좋다. 일단 저희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구의 보컬 여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구의 만능 엔터테이너 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구 리더 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구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하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구에서 뮤직 프로듀싱을 맡고 있는 가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구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 래퍼 주주입니다. 막내 맡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눈치를 보세요? 아니, 랩을 맡고 있는 막내 주주입니다. 이렇게 막내를 맡고 있는. 오늘 날씨도 좋고 다들 피크닉 오신 것처럼. 정말요. 네. 다들 빈백에 앉으셔서. 저기 맥주 한잔 하시면서 지금 보고 계시면 너무 좋아요. 앞으로 좀 나갈까요? 너무 편안해 보이세요, 다들. 네, 정말. 저희도 한번 누워보고 싶네요. 빈백에 누우시더라도 늘어지지 마시고 저희 호응 많이 해주실 거죠? 오, 소리가 너무 작아요. 더 크게 더 할 수 있죠? 아, 네, 감사합니다. 공연 끝까지 이 목소리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금 전에 들려드렸던 두 곡, 첫 곡은 저희 첫 데뷔 앨범의 수록곡인 썬라이트라는 곡이었고요. 그 다음 곡은 저희 데뷔곡인 케미컬이라는 곡이었습니다. 굉장히 뭐 상큼하고 신나는 댄스곡인데요. 가을날에 어울리는 발라드를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박효신 선배님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네. 좋아하시죠? 네, 저희가 박효신 선배님의 야생화를 저희 지구 버전으로 보컬 편곡을 해봤고요. 그 다음으로 BTS 선배님들의 Fake Love라는 곡도 저희가 어쿠스틱 버전으로 편곡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게 편하시게 그냥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바로 들려드릴게요.
진짜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와. 우리나라에서 제주도만큼 뭐 많은 아름다운 곳들도 있지만 제가 저의 최저 아 뭐야? 최애요? 최애 장소는 제주도입니다. 와우. 저는 여수 가고 싶습니다. 여수산 바다. 예전에 한번 버스킹하러 갔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때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 이순신 광장에 있는 이순신 버거가. 아 맛있었어요. 아 그거 맛있죠. 아 너무 맛있었어요. 저도 맛있고. 저는 여수하면 제가 생각나는 분이 있으신데 네네. 항상 그 묵은지 닭발찜을 항상 얘기하셔가지고. 아 묵은지 닭발찜 처음 들어보는데. 그 여수만 저? 여수에서만 먹는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묵은지 닭발찜이. 드셔보신 분 있으신 묵은지 닭발찜. 근데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쵸.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묵은지와 닭발을 쪘어요. 이건 맛이 맛없더라고요. 맛이 없을 수 없는. 네, 저희가 준비한 발라드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걸 여쭤보지도 않고 저희들끼리만 떠들었네요. 우리 음식 얘기로만. 아무튼 여러분 마음에 드셨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요즘에
저희 멤버들 사이에서 감기가 엄청 유행이어서 다 감기가 걸린 상태라서 네, 오늘 지금 날씨가 선선하고 좋지만 저녁 때문에 쌀쌀하잖아요. 아침이랑 밤이 너무 추워요. 요즘에 요즘에 전기장판 틀고 자요. 아, 맞아요. 너무 추워서.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요. 네. 저희는 이제 문라이트라고 저희 4월에 컴백했던 저희 노래 들려드리고 엔딩곡은 이제 아 그냥 퇴근하려고요. 앵콜 없고요. 아, 엔딩 없어요? 앵콜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앵콜 없습니다. 문라이트 끝나고 없어요. 그럼 일단 문라이트 들려드릴까요? 네. 그러면 인사를 드리고 가는 게 낫겠죠? 네. 지금까지 지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라이트 노래 좋아요. 팀 이름을 큰 목소리로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아, 한 번만 더 크게요. 감사합니다. 아, 저희 칼퇴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성화에 못 이겨 앵콜을 해야겠네요. 강조해야겠네요. 그러니까 뭐하지? 뭐하자? 뭐하지? 딱 들으면 모든 분들이 아실 만한 곡을 할까요? 아, 356번째? 아, 356번째. 356번 틀어주세요. 여러분 이 노래 다 아시죠? 네. 에반 소리 좀 키워주세요.
있습니다. 저희 지구 많이 기억해 주시고 행복한 지구 여행 되세요. 지구 여행.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가지 태어날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것 그다시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 것 그럴 때마다 나 꼴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지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 말이래 달라질 것 같지 않아 안 돼 또 뭐래 하지만 그러면 안 돼 주저앉아 안 돼 해주는 대로 그가 주어진 대로 이렇게 불법적으로 세상을 주는 대로 그걸 다 맡기만 하면 모든 것은 그대로 보여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저희는 잠깐만 인사하시기 전에 저기 우리 여행 페스타 3일 동안 행사 중에 제일 많은 카메라가 좀 와 있어요. 어떻게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포토타임 한 번만 자 하나 둘 셋 아하 괜찮죠? 한 번만 더 갑시다. 하나 둘 셋 재밌는 거 한 거? 요번에 재밌는 걸로 하나 둘 셋 괜찮아요. 예. 오늘 지구는요 1타 2피를 한 날입니다. 그죠? 네. 안에서 한번 밖에서 한번 의상 안 갈아입고 그죠? 오늘 같은 날만 됐으면 좋겠죠. 그죠? 네. 그래요. 바로 옆으로 다시 무대하고 얼마나 좋아.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행 페스타 화이팅 한번 외치고 마무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준비됐죠? 하나 둘 셋 여행 페스타 화이팅. 여러분 박수 주세요. 지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네, 저희 인사 한 번. 그래요, 그래요 하세요. 예. 여기 지금까지 지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속사 매니저님 보고 있으니까 해야 돼 할 거를 안 그러면 혼나가도 들어가면 예. 여러분 괜찮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여기는 여행 페스타 2019 여러분과 함께 여행의 기술을 배우고 있는 시간입니다. 저희 여행 페스타는요 이곳 이외에도 K-POP 광장 이 뒤쪽입니다. 뒤쪽에 가시면 올해 국내 여행 선정지 제주에서 올라온 제주 맥주 통영에서 올라온
요즘을 거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는 뭐냐면요, 가입만 하시면 굴튀김, 생굴을 드실 굴요리들을 막 그린다고 해요. 그거 드시면서 한번 진짜 느껴보실 수 있는 시간, 통영에 가지 않아도 오늘 코엑스 강남 한복판에서 통영의 신선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코엑스 로비에서 폴리마켓 같은 형태의 다채로운 행사들이 로비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더욱더 유익하고 행복한 코엑스 여행 페스타 2019, 예, 여러분들께서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고, 잠시 저희는 무대 리허설 갔고요. 무대 정비한 뒤에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